안녕하세요. 일단 뭐 제 소개를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전공은 기상학, 그러니까 일기예보, 기후예측 이런 겁니다. 사실. 근데 제 서재에 보면 3분의 1 정도는 기상학 책이고요. 3분의 1 정도는 생물학하고 생태학 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 굉장히 보시면서 쟤는 도대체 뭘 공부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이제 일기예보를 보실 때 저한테 직접 먼저 전화를 하세요. 뭐 뉴스나 이런 거 안 보시고 그러면 제가 잘 모른다고 그러죠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일기예보나 기후 예측하는 수준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세대에 속하는지 아니면 구세대에 속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김동완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생각나시죠? 예, 네. 이분이 생각나시죠? 네. 이분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비교적 신세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생각 안 나시고요. 이분이 생각나시면 좀 구세대입니다. 구세대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 이분을 모르실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네, 다 모르시죠? 네, 대부분이 여기 모르세요. 이분이 뭐 누구냐면 이름은 김동완이고요. 옛날에 모 방송국에 있는 일기예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손으로 직접 고기압, 저기압을 그려가시면서 일기예보를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텔레비전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세월이 많이 변했고요. 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후변화 주제는 도대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생태학과 식물 이런 것들이 기후나 일기예보에 어떻게 상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 제목은 사실은 그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때 뭐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and by the people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워낙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아갖고요. 소유권을 굉장히 많이 주장합니다. 기후변화에 있어서. 아 나는 이 기후변화에서 이런 분을 굉장히 잘 안다. 따라서 연구비는 이건 내가 따야 된다. 아니면 난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논쟁은 뭐냐면 by the people. 기후변화가 사람에 의해서 생겼다냐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냐 갖고 굉장히 논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좀 더 제가 자세히 이따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근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논쟁을 하면서 for the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한 우리 삶의 웰빙을 위한 어떤 그런 문제는 많이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가 이거 종이 한 장을 들고 있거든요. 이게 뭐죠? 예, A4 용지입니다. A4 용지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흔히 쓰시는 A4 용지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 마음이 착한 사람한테 보이는데. 혹시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소양인한테 맞는 A4 용지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쓰시는 A4 용지보다 약간 무게가 가볍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A4 용지가 1제곱미터당 무게가 80g 정도 되는 걸 보통 여러분들이 쓰시는데요. 요 종이는 75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한 장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걸 한 장 무게로 환산하면 보통 4.99g 정도를 쓰시는데 요거는 4.68g 정도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이 발표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후변화 많이 관심 있으세요? 진짜로요?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관심 있으시네요. 그럼 지구변화 하면 무슨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네, 지구온난화 많이 떠오르시죠? 지구온난화 또는 온실기체 뭐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이 글이 뭐냐 하면은 구글 뉴스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런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이런 단어가 매해마다 뉴스에 몇 번씩 나왔는지가 검색이 돼요. 보시면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온실기체,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점점 많이 검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때 97년이 교토협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교토협약이라는 게 뭐냐면 각국이 기후변화 문제가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줄여보자라는 걸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만든 협약이고요. 그때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약간 시끄러들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 2007년에는 그 IPCC라고 하는 UN 산하 비영리단체하고 엘고 미국 전 부통령이 기후변화를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알렸다는 뜻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엘고어가 미국 전 부통령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교토협약, 각국에서 배출한 이산탄소를 줄이자라고 하는 협약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으면 협약에 사인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구온난화는 워낙 광범위한 게 증거자료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제 설득력이 많이 떨어졌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지만 사람에 의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몇몇 소수이긴 하지만 몇몇 과학자들에 의해서 아직도 지지받는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사람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우리가 아무 액션도 취해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는데 옆집에서 도둑이야 그러면 안 나가지만 불이야 그럼 나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불난 게 자기한테 직접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액션이 필요한 때가 오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실제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지구온난화냐 이 문제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보통 그 교토협약 같은 거 기후변화 협약 때 싸우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 니네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양 이산화탄소를 내보냈기 때문에 어떡하죠? 니네들이 많이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과학적 근거를 댑니다. 무슨 근거를 대냐면 블랙카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검댕이라고 하는데 하얀 와이셔츠 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면 이렇게 꼬맣게 되죠. 그게 이제 오염물질입니다. 그 오염물질이 이제 보통 어떻게 생기냐면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뗄 때 나오게 되는 건데 중국에 가보시면 하지만 굉장히 그런 게 심해요. 석탄을 여전히 떼기 때문에. 미국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니네들이 블랙카본을 많이 내는데 그게 사실은 이산화탄소만큼 지구온난화를 더 많이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니네 지금 많이 내보내고 있으니까 니네도 많이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 설득력이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런 협상을 할 때 그런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면이 생각이 되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냥 우리 줄인다고 하고 그냥 사인하면 되지 쿨하게 째째하게 이렇게 사인을 못하냐라고 하면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실제로 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돈하고요. 굉장히 돈하고 상관이 있어요. 보시면 이 그림은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제 이 연두색 그림이 뭐냐면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 GDP, 국민 총생산 양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IMF 때 떨어진 것 말고는 계속 증가하는 패턴이 있죠. 이 주황색 패턴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총 이산화탄소 양입니다. 정확하게 1:1 관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서 좀 더 뭐 3만 불, 4만 불 이렇게 되고 싶다면 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토협약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해갖고 우리 이산화탄소를 1990년대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그래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1990년대 수준으로 후퇴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 1990년대 수준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죠? 삶의 우리가 사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벌써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렵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구조도 바꿔야 되고 사람들의 마인드도 바꿔야 되고 우리 생활 패턴도 바꿔야 되고 과학적인 근거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스턴 리뷰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이 2100년쯤 되면 총 생산, 총 GDP의 국내 총 생산의 약 10%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시는데 작년 우리나라에서 복지 예산이 GDP의 10%였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복지 예산 다 없애버리고 기후변화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사실은요. 거기다가 문제는 더 심각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달러를 벌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1달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를 두 배를 더 많이 내보내야 됩니다. 브라질이나 프랑스보다. 전 각국 평균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산업구조, 생활 마인드 이런 걸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실제로 이산화탄소, 사람이 화석 활동을 화석 연료를 태워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정말 일으키느냐,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잘 안 맞듯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실제로 온실기체가 없으면 지구의 온도는 평균 온도는 약 마이너스 20도 정도가 됩니다. 근데 현재 지구의 온도는 한 15도쯤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 때문에 이게 온도가 따뜻해져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온실기체 덕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뜻한 온도를 겪고 있는데 여기다 더 많은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제 더 올라갈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태양에 더 가까운 수성보다 금성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금성의 온실기체가 더 많거든요. 실제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20세기 동안에 지구 온도가 약 0.74도 정도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환산해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작은 그 전구가 있는데 그게 보통 3에서 4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1m 간격으로 쭉 전 세계에 뿌려놓은 것과 같은 효과가 지금 이 정도 효과가 됩니다. 이게 별로 안 올라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시면 사람 평균 체온이 36.5도인데 굉장히 몸살 심하게 들면 한 1도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한 15도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0.74도 올라간 거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구가 한테는 굉장히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왜 일어나냐라고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기 중에 온실기체,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그림일 텐데 하와이에서 관측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1960년도부터 2000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왜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대기로 방출이 되면은 어떤 화학 반응에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구라고 하는 시스템은 그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흡수하는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내보내는 양이 흡수하는 양보다 더 무거워 지렛대가 이쪽으로 내려갔고 계속 대기 중에 산소가 올라가서 온실기체 효과를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제 연구 주된 분야가 뭐냐면 지금 지구가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이산화탄소 양이 기후가 변하면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이게 다시 균형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쪽으로 더 무거워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만 실제로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더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잘 모르면요 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를 감싸면서 적군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데 자기 발등에다 총을 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어떤 구조를 취하거나 할 때. 그래서 그러면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를 온실기체를 흡수하는 어떤 과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이해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거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아들내미입니다. 아들내미인데 그 동물하고 식물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죠? 네, 동물은 움직이고 식물은 안 움직이죠,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답입니다. 근데 좀 더 유식해지면 뭐 식물의 뭐 세포 벽은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 나눈 기준은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정도를 갖고 동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동물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만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대기 중에 산소를 호흡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죠. 근데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도 하지만 흡수하기도 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기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고체로 바꿔요. 그 고체가 뭐냐면 잎이 파릇파릇 나거나 나무가 자라거나 뿌리가 더 커지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없애서 자기 몸으로 만드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동물 식물 분류를 하면은 가장 동물적인 동물은 누구냐 하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이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축구 좋아하세요? 내일인가 박지성 선수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네 개 팀이 되게 유명하죠. 근데 이 지구상에서 탄소를 내보내고 흡수하는 과정도 네 개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석, 파솔 피올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이 산업 활동을 통해서 계속 온실기체를 내보내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나무를 베는 거, 이것도 사실 다 관련이 있습니다. 나무를 베게 되면은 그 나무가 흡수하던 이산화탄소를 다 없애버리니까요. 그다음에 바다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또 흡수하기도 하고 육지에서 나무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제가 흡수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네 개의 성분을 다 합쳐서 어떤 균형을 맞추면
맞추지 않고 지금 대기 사람이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온실기체가 더 많기 때문에 온실기체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균형이 잘 안 맞아요. 우리가 모르는 성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맞추면 농담삼아 스웨덴에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노벨상 받으러. 근데 아직도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이거를 사실 지구에 있는 육지 나무들이 1년간 흡수하는 탄소 흡수량이 약 1.3 페타그램, 1.3 기가톤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제곱미터당 요 A4 용지로 한 장 반에서 두 장 반 정도를 나무가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양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99g짜리 A4 용지하고 4.68g짜리 A4 용지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 한 100명쯤 된다고 치시고 각 분이 한 1년에 한 A4 용지 100장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만큼 나무를 더 심어야 되냐면 1년에 10평 정도의 나무를 더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쌓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제 연구 동료들하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해갖고 전 지구에서 각각의 나무들이 얼마나 이산화탄소 흡수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아마존 산림, 그 다음에 적도, 아프리카, 이제 열대우림 지역이죠. 우리나라도 비교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점점 약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측정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연구 동료들이 측정한 결과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경기도 광릉에 있는 경기도 광릉 포천에 있는 광릉 수목원인데요. 1년 중에 대략 한 80g 정도의 카본을 흡수합니다. 얼마 안 될 것 같죠, 그죠? 80g이면 UA4 용지로 한 16장 정도 됩니다. 1년에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농경지인데요. 논도 있고 밭도 있는데 별로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한 10g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실제로 환경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기후변화 또는 여러 가지 다른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책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때 제 같은 환경론자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많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더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뭐 헛된 근거는 아니고요. 이런 예가 제 적절한 예가 있습니다. 호수에 연꽃이 있는데 연꽃이 하루 지날 때마다 두 배가 돼요. 넓이가. 넓이가 두 배가 돼서 이렇게 호수를 꽉 채우면 다 죽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첫째 날에 만약에 이 연꽃이 이 전체 호수에 16분의 1 정도를 채우고 있었으면 하루가 지나면 두 배가 되고 또 하루가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두 배가 되고 3일이 지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얼마 지나면 얘네들이 다 죽죠? 하루만 더 지나면 죽죠. 그죠? 두 배가 되니까 꽉 차서 죽죠. 근데 이때쯤 반 정도 차게 되면 차지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 우리 뭐 반이나 있는데 호수 그냥 뭐 그냥 그대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약간 좀 민감한 분들은 좀 대비해야 돼. 저같이 막 우리 환경하는 사람들은 좀 대비해야 돼. 우리 뭘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 뭐냐면 호수를 하나 더 팝니다. 이렇게. 자, 그럼 호수를 하나 더 팠습니다. 엄청나게 개발해서 호수를 하나 더 팠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얻은 시간은 얼마죠? 하루죠. 그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하루 지나면 이렇게 꽉 차고요. 또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꽉 찹니다. 실제로 개발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특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이렇게 확 뭔가 크게 바뀌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느냐?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신생대 홀로세에 살고 있는데 이제 각 지질화 시대는 생물들의 멸종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바뀐 게 공룡의 멸종이고요. 이때 홀로세로 오기 전에 플라이스토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매머드 같은 육상 동물들이 멸종하게 됩니다. 근데 왜 멸종했는지 최근에 알려진 사실들이 뭐냐면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지구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얘네들이 적응을 못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요즘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약간 좀 주석기 얘기는 됐지만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어떤 생활 패턴이나 사고방식이나 그다음에 과학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By the people이나 of the people을 넘어서서 for the people,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더 살찌우게 하고
우리가 100년이나 1000년이 지났을 때 다른 동물들은 다 멸종한 상태에서 사자를 동물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프리카 초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성 있네요. 뭐냐면 역사 속에서 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나쁜 행적은 지워지기 마련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유명한 천재적인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두 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여자의 이빨개수 남자보다 적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아무리 천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리고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부인의 이빨 개수는 자기 남자보다 적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좀 반대로 뭐 실제로 이렇게 이빨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후변화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변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선입견을 좀 약간은 좀 접어두시고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제가 일고가 잘 쓰는 말인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환경 문제는 빨리 멀리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 엘고가 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